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내용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350시간 패키지죠. 거기 8번에 보면 육신대정과 식간론 요게 있습니다. 그 요 안에 이제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육신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소리만 되어 있죠. 요 하나하나가 소리로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불림하는 이런 것도 상관은 되게 좋아합니다. 자, 근데 이 되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. 매우 약해집니다. 자, 요렇게. 자, 이런 것. 예, 그렇게 이제 소리만 나옵니다. 이게 총 강의가 19개 되어 있죠. 자,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지고,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, 들으시면 되는 거죠. 자, 근데, 왜 이걸 내가 들어야 돼? 그 뭐 한 번만 듣고 외워버리면 안 돼? 이렇게 얘기하는데, 자, 제가, 잠깐 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요 사주를 한번 봐보십시오. 자, 사주에 보면 요게 육신이죠, 그죠? 육신이 벌써 자기 사주에 몇 개 나옵니까? 세 개 나오죠. 그리고 대운에도 어떻게 됩니까? 육신이 또 나타나죠. 그리고 1년 운에도 어떻게 됩니까? 육신이 나타나죠. 그 이렇게 자기 사주에 계속 육신이 나타납니다. 월운에도 육신이 나타나죠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육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주는 육신을 가지고 다 분대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육신은 여러분들이 절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공부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지금 거의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, 사주는요, 어찌 보면 이 육신으로 사주 보는 거 아니면 식간론으로 사주 보는 거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거의 90% 사주 공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근데 이 육신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육신은 이제 통하고 변환돼가지고 이제 통하고 변환돼가지고 이제 통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육신은 일정한 또 법칙이 있어요. 그래서 천간에서 이제 쓰는 법칙들, 지지에서 쓰는 법칙들,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려 보니까 좀 어려운데,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먼저 공부를 합니다. 그럼 거꾸로 공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육신은 일단 그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. 기본 개념을. 그럼 육신의 기본 개념은 간단해요. 비견이 뭔지, 식신이 뭔지, 상간이 뭔지, 정제가 뭔지, 편제가 뭔지, 정관이 뭔지, 인수편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해야 됩니다. 근데 그 이해가 단순하게 내 좀 안다 이게 아니고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됩니다. 여러분 귀에 싹 이렇게 익어야 되죠. 눈에 그냥 선선하게 보여야 됩니다. 그리고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되고 몸에 탁 이렇게 배야 됩니다. 그걸 우리는 체화라 그러죠. 그래서 육신은 일단은 비견급제, 식신상관, 정제, 편제, 정관, 편관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체화를 시켜야 되고, 두 번째 이제 이 육신들은 끝없이 여러 개가 만나게 됩니다. 아까 사주 딱 봤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? 육신이 이 사람 같은 게 급제 있죠. 그 옆에 정제 있죠. 정관 있죠. 그러니까 벌써 사주에서 급제 하나, 그다음에 정제 하나, 그다음에 정관 하나. 어떻게 됩니까? 육신이 세 개 나타나죠. 또 대운에서 나타나죠. 해운에서 나타나죠. 월운에서 나타나죠. 그러면 육신이 벌써 사주 하나 보려고 그러면, 월까지 보려고 그러면 육신이 다섯 개입니다. 근데 그거는 이 숫자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. 육신은 결국 두 개의 조합이에요.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식신하고 급제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식신하고 상관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식신하고 정관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식신하고 인수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이렇게 결국 두 개의 조합들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육신 공부는 정말 쉽습니다. 근데 이거를 대충 하고 뒤에 뭐 육신을 가지고 뭐 형충 파일을 쓴다든지 뭐 밑에 살이 있다든지 뭐 생이 있다든지 뭐 저쪽 그게 이제 막 마치 이제 비법인 것처럼 막 그걸 공부한다고 머리 싸짐을 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을 때 발로 걸으면 얼마나 수월해요. 근데 물구나무 써가지고 거꾸로 가지고 걸음을 걸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래서
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막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. 육신은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. 그 개념을 알려고 그러면 하나하나의 뜻을 알아야 되죠. 아까 제가 여기 저희들 전문가학습 패키지 요 이야기를 했죠. 여기에 전문가학습 패키지에 보면 8번에 육신대전이 있습니다. 이게 MP3로 되어 있어요.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. 스마트폰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한번 듣게 되면 그냥 그 이야기구나. 두번 듣게 되면 여러분 귀가 뚫립니다. 세번 듣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줄줄줄 나오죠. 네번 들으면 뭐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상관이다, 이 사람은 뭐다, 다, 이런 걸 알 수 있죠. 다섯 번 들으면 뭐 육신 몸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그냥 막 대부분이 전부 육신으로 보이게 됩니다.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이제 육신이 여러 개 이제 두 개 만났었을 때 그것도 설명을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도 저희들이 강의를 해놨습니다만은 MP3 소리로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. 또 소리로 보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앉아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턱다는 대로 공부를 하시라고 두 가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오늘은 저희들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내용 중에서 육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. 일단 두 개 개념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